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수면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을 못 자면 몸이 안 좋다는 얘기는 everybody knows that. 그런데요, 이게요, lifetime의 어떤 걸친 혹은 장기적인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목에 sleep deprivation can lead to a lifetime of poor health. 수면의 어떤 장애가, 수면의 어떤 못 자는 그런 박탈의 상태가 평생에 걸친 아주 그 건강 상태의 저하를 이끌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Many of us are aware that lack of sleep can affect us the following day with performance issues and unpleasant moods. 자, 우리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은요, 수면이 부족할 때 그 다음날 우리에게 affect us,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 performance issues, 수행 능력의 문제, 즉 일을 잘 못한다라든지 혹은 unpleasant moods, 그냥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든 그런 상태를 낳습니다. However, what about the long-term effects of sleep deprivation? 이게 뭘까요? 그렇지만 이거야 뭐,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해, 어제 못 자서 오늘 피곤해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이 수면에 대한 어떤 부족이 장기적인 결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라는 거죠. 장기적인 결과는 있을까요? 어떨까요? The Dr. Matthew Walker, Director of the Center for Human Sleep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s spearheading a new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long-term impact of poor sleep. 자, Matthew Walker 박사님이신데요. UC 버클리가 되겠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인간의 수면과학 센터의 장이 되겠습니다. 장이신 이 매튜 워커 박사님께서 새로운 이제 접근법의 이제 선두주자로 서셨는데요. 즉 굉장히 열악한 수면으로 인한 그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인간의 몸이나 이런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연구를 앞장서시는 거죠. Dr. Walker believes that the advent of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light as well as long commutes to workplaces has severely reduced sleep quality. 자, 일단 워커 박사님의 이제 따르면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긴 한데요. 기술의 발달이 이게 도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이렇게 선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공적인 조명도 계속 더 뭐 발달이 되고 그죠? 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까지 많은 먼 거리여도 자동차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통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통근을 하는 그러한 것들 뿐 아니라 인공적인 조명 이러한 것들과 같은 기술의 도래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아주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라는 것이죠. As a result, health effects such as heart attacks due to increased blood pressure are becoming more common due to a lack of sleep. 자, 그 결과로 예를 들면 뭐 심장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좀 혈압이 증가되는 것으로 인한 어떤 심장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것과 같은 건강상의 그런 효과가 문제들이 보다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요. Furthermore, Alzheimer's disease and cancer are other byproducts of poor sleeping habits. 자,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수면의 질, 수면의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에 그걸로 또 따라오는 부산물들이 뭐냐면 잠을 많이 못 자면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알츠하이머 질병이라든지 암과 같은 질병도 사실은 수면 부족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한 부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In his new book, Why We Sleep, The New Science of Sleep and Dreams, Dr. Walker outlines his theories and provides solutions for improving our health through good sleep. 자, 이번에 새로 발간한 책입니다. 왜 우리는 잠을 자는가? 자, 수면과 꿈에 대한 새로운 과학이라는 저서를 발간하셨는데요. 이 책에서 워커 박사님은 자신의 이론과 또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양질의 수면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first step is in recognize how important sleep is.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아, 수면이 정말 중요해. 잠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And to get at least 8 to 9 hours every night. 매일 밤 8시간에서 9시간까지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거라고 하네요. 자, 이거 진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찍 자야지 사실은 이 8 to 9 hours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수면의 좀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